안녕하세요. 맥퀴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시총 3위 견인하고 있는 간암치료제 리보세렌과 캄네리주마 관련해서 3년 내 이제 매출 3조 턴어라운드 자신한다는 파미데일리 기사도 좀 오늘 나왔죠. 자, FDA 올해 5월달 승인 이후에 9월달 이제부터 이제 판매 시작을 목표로 한다는 기사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에도 파미데일리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무료로 이제, 유료에서 이제 장중에 이제 12시 넘어서 무료로 풀리면서 주가가 6만 원 부근까지 갔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늘 나왔던 부분들, 파미데일리 기사 오늘도 제목을 보면 이 간암치료제, 그러니까 리보세렌 관련되는 부분이죠. 3년 내 매출 3조 턴어라운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들을 제외하면 신약개발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고 R&D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하고 판매가 시작돼야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약 중심의 개발 회사들의 재무제표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재무제표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승인하고 판매가 시작되면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의 품목 허가가 지금 임박, 이제 3월달 최종 점검 회의를 끝나고 나면 5월 16일이니까 지금 이제 1월 말이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한 이제 뭐한석달 정도 이렇게 달수로 보면 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민감한 어떤 흐름이고 선반영을 이제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을 지금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군 회장도 이제 IR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비교되는 이제 뭐 베이진사라든지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예, 주가가 예, 그 이미 이제 선반영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HLB는 장기간 박스권 하단에서 주가가 그렇게 상당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11월 달, 1월 달에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나름 작년 이제 12월 달, 뭐 11월 달 3만 원권 부근에서는 이미 이제 100%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좋을 때는 이제 미래 어떤 기대감, 이런 좋은 부분들을 단기간에도 반영을 할수 있고, 지금은 특히나 숏스퀴즈 구간이니까, 이런 어떤 이제 좋은 부분들을 주가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어떤 시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매출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 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이제 FDA의 허가를 위한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 근데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9월 뭐 요럴 때 끝나는 요거는 이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같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실사를 말에 마쳤다는 게 이제 지난번 표에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약물을 하나의 약물로 취급합니다만 조사는 현장 실사는 따로 이렇게 정해서 갔던 부분이거든요. 좀 디테일한 어떤 기사가 지난번에도 좀 제목이 뭔가 끝난 것 같은 어떤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보면 디테일은 좀 떨어진 어떤 기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실사를 통과했다.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은, 리보세라님은 이제 그 VAI를 받았다라고 진양군 회장이 이야기했고, 받았기 때문에 EIR 그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통과했던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1월 이제 말, 지금 이제 1월 30일이니까 2월 초, 이 부분에서 이제 EIR 관련되는 부분이 발행되니까 그 내용이 이제 회사로 항서제약으로 이제 전해지는, 그 기간 수령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서 적격으로 돼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통과 관련되는 부분을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어떤 기사가 좀 풀어서는 기사는 이번에도 조금 이제 구분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5월달에 이제 인대 신청을 했고 7월달에 이제 파일링 통과를 하면서 본심사 개시하고 이제 리보세라는 기준으로 11월달에 뭐 현장 실사 절차까지 그러니까 9월, 8월, 9일에 했는데 11월에 현장 실사의 절차를 완료했다면 요때 이제 EIR 관련되는 부분을 수령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대충 생각해보면 9월이니까 10월 10일이니까 두달 정도 걸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IR 때한두달 정도가 걸린다. 이게 이제 칸밀리주막과 또 연결을 해보면 뭐 12월 말에 끝났다라고 하면 대충 끝나는 날로 뭐 따져보면 2월 3월 달에 뭐 나올 가능성도 뭐 비슷하다라면 유추가 될수 있죠. 그러면 최종 점검회의 전에도 뭐이 부분들은 뭐 확률적으로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FDA 현장 실사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통과 관련되는 소식과 함께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 그래서 리보세라믹과 캄델리주만의 구분된 어떤 기사들이 좀 세밀하게 나왔으면 좀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가면 실제 이제 가남 리포트 시장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남 시장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바이러스성 이제 대사질환으로도 요새 비만과 더불어서 많이 생깁니다. 뭐 넷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3조 대였는데요. 2030년도에는 12조까지 되고, 여기에서 대부분 시장이 75%가 미국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로슈 제품이 아주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1차 치료제로 권고를 받고 있다가, 이 부분이 이제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 중단율도 높고, 이제 출혈 관련되는 위장관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들을 나름 극복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나오면서 1년 만에 11%에서 작년 연말 정도에는 한두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기존의 70% 중반에서 로슈가 50% 초반까지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 시장 흐름을 봤기 때문에 리보세라닉과 캄닐주마의 베스트 인 클래스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고 키 오피니언 리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바이러스성 관련 없고 이간 손상 정도에 상관없고 위장관 출혈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방광기도 짧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했을 때 가장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의 리보세라닉과 캄닐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늦어도 포트파일정에서 5월 16일 이전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나고 중간에 뭐 법률적인 이슈라든지 최근에 FDA에서 이제 뭐 연기된다든지 CR 레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리보세라닉과 캄닐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히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내 글로벌 시장 50%, 매출 규모는 3조 정도.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영업 적자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으로 매출이 본격화되면 OP 마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 보면 OP 마진이 보통 50%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캄닐주막과 리보센에 관련되는 부분이 당분간 생산되니까 판매 시장은 미국이니까 원가는 낮고 판매가는 로슈 제품에 준하는 어떤 책정을 하게 되면 마진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고 직판까지 생각하면서 최종까지 왔다는 게 이제 진양훈 회장의 그동안의 진행 과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의 어떤 자신감은 영업 이익률이 85%다. 글로벌 빅파마가 50%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 85%의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가율이 극히 낮단 말이에요.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합성 의약품이잖아요.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어떤 구조고 캄닐주막 같은 경우에도 다른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나름 이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효 관련되는 부분에서 키 오피니언 리더가 이제 좀 선호하는 OS 값도 가남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긴 20개월을 넘겼던 부분. 그다음에 결국 이제 로슈 제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때문에 1년 내에 지금 치료 중단율이 77%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이 베제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위장관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내시경 검사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간 손상 정도가
좀 떨어지는 환자 쪽에 이제 RB 등급, E 등급에서 로쉬 제품이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리보와 캄렐리주마 같은 경우는 효과를 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효과를 냅니다만, OS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키오피니언 리더가 특히나 1월 달에 언클라이브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적으로는 계속 이제 올라가 있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어제의 그 1시 넘어서의 어떤 급락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약 승인 거절 뭐 이런 뭐 가짜 뉴스 관련해서 이제 회사가 정확하게 해명을 하면서 다시 반등세로 갔고요. 그다음에 계열 종목에서는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다는 것이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이제 HLB 6만 원 구간 넘어가면서 들어오고 있다. 어제의 어떤 이슈를 메꾸는 어떤 급등이 다시 계열사 종목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는 계속 안 좋죠. 헝다 관련되는 이제 뭐이 문제가 노이즈가 또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또 빠지면서 국내에도 장중에 좀 영향을 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항서제약 같은 경우 오늘도 1.43% 빠지고 월봉상에서도 40위안 밑단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이제 그러니까 현물로 이제 프로그램과 하기 때문에 장중에 뭐이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 5,550주 정도 공매도. 그다음에 잔고를 보시게 되면 26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제 그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사실 주가가 예,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에서 공매도가 거의 500만 주대에서 70만 주 가까이 일단 실제로 줄죠. 그러니까, 이제, 숏스퀴즈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확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전히 430만 주, 26일 기준으로. 그래서 어제는 이제 위아래 꼬리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도 더 이제 잔고가 주는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한보다 체결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이 대차거래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 공매도로 전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차익 거래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용도로 하기 때문에 자, 저 부분의 어떤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지나면 알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뭐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뭐 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HLB뿐만 아니라 생명과 예, 제약. 생명과학은 제가 월봉으로도 HLB가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었던 게 12월 달에 돌았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빨리 돌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이 돌았어요. 글로벌이 이제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 15,000원대의 어떤 가격으로 와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고, 테라피틱스도 추세 전환이 나왔고요. 제약은 좀더 올라가야 추세 전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은 넘어야 월봉상의 추세 전환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나진 같은 좀더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계열사 종목까지 이제 추세 전환을 시키는 흐름까지도 지금 이제 뭐 이런 흐름이 설 전까지의 어떤 가장 강력한 구간의 어떤 상승 흐름이 계속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살펴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 어떤 노이즈 관련되는 부분이 뭐 1월달, 2월달 몇번 정도 나왔습니다만 당일에만 1월달은 조금 이제 42,000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만 IR 구간에 이 부분을 해소하면서 올라왔고 지난주 이번 주는 크게 영향을 지금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후반 설 전까지 다음 주까지 이 흐름들이 이어지는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